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 관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총독 빌라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로부터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각은 새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당일 금요일 새벽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재판은 낮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을 낮에 했다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폭동이나 시위를 버릴까봐 사람들이 안 모이는 새벽을 타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또 28절에 계속 보시면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날 저녁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대 명절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빌라도 공간까지 끌고는 갔지만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거처는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입니다. 율법의 형식은 지키는데 그 율법의 내용과 정신은 지키질 않는 겁니다. 유월절에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겠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월절에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일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조심하는 이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종교인들을 보고 더 이상 너희 번제나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이 종교 음식은
받기가 역겹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들의 종교법대로 한번 해결해 보라고, 예수를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버팁니다.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해 보시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도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죽일 권세를 받고 다메섹으로 갔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종교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로마 법과는 상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건드리는 것은 유대 나라 통치하는 데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는 것을 로마 총독들이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로마 총독이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예수 문제는 당신 유대인들끼리 종교법으로 해결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처형시키는 것은 오직 로마법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로마법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수를 십자가 위에 사형시키려고 빌라도 총독에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인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어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과 영향력과 권위가 예수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계속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 민중들이 가만 보니까 종교 지도자보다는 예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냥 죽여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는 나무에, 즉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림으로 그 후로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정말 사형시킬 만한 그런 죄가 있는지 몇 가지를 질문하고 예수님도 몇 마디를 답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의 결과는 빌라도가 맨 나중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자, 그에게 죄가 없다면 피고 예수는 죄가 없으니 무죄 석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라도 총독의 의무고 또 그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죄라고 선고해 놓고는 예수를 사형시키라고 명령을 해서 결국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유대 민중들의 환심을 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라도에게는 진리보다는 여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민중 소유를 막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빌라도의 인기가 아주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만 인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도 그의 능력을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유월절을 기해서 빌라도 퇴진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를 끌고 와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지금 살 길이 생긴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냐 거짓이냐 여긴 관심이 없습니다. 총독 자리를 고수하고자 하는데 그의 온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일단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써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내일 본문이 빌라도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항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면 이건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오직 하나, 로마의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백성이 왕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빌라도의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군중들 앞에 예수를 끌고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그 팻말 십자가 위에 뭐라고 붙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죄는 그건 절대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신성모독죄가 될 수 있지만 로마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반역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 제목을 그에게 뒤집어 쓰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을 범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자기 명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나라는 로마와 같은 물리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왔노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진리가 뭔지 나에게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진리가 다 무슨 소리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 빌라도의 눈에 보이는 지금 예수는 저 시골 갈릴리 청년, 교육받지 못한 그런 시골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을 죄인이 진리는 무슨 진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지하고 따라준다면, 그리고 힘이 너에게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 혼자 죽어가는 처지에 진리가 무슨 소용이냐는 그런 말이죠. 3년 동안 네가 진리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지금 네 옆에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만 진리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 가소롭다. 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적은 사람이 따르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면서 훈장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의인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됨을 심판받게 될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심판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나를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의 삶이 진리고 예수님의 방식이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죽고자 하십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리고 빌라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비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빌라도의 거짓된 권세는 예수님을 3일 동안 무기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3일 후 진리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힘은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그 불길은 마침내 빌라도를 파송한 로마를 점령했고 그 로마 한복판에 베드로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와 또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가 불의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한없이 무기력하게 짓밟히는 세상.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다면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무섭고 커 보여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승리는 잠깐이요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는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요 비진리는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